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율법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조건적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질문을 한다는 게, 그렇죠? 질문을 한다는 게 아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게? 이 멍텅구리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원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 모든 구원은 뭐 없이 준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준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거를 믿지를 않는다. 왜? 구원을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있나? 십일조를 잘 내고, 또, 제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그죠? 그렇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지.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구원을 주신 것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벌써 눈이 둥그레졌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아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철저히 조건적, 조건적이라는 말은 율법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을 때, 그것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와중에 잡혔다. 더럽게 재수도 없어. 그렇죠. 자,
그러니 그런 사람은 율법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인간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어. 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은 성령이 와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줘야 믿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성령이 와서 변화시켜준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 그 희한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성령이 와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다 구원하셨다. 그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그거를 성경을 잘 공부하면 그렇게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놨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겨. 그런데도 믿어야 되니까 믿어. 그런 믿음, 성령하고 상관없이 이상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그냥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압도적으로 많아. 그냥 믿으면 이상하기만 하지 전혀 뭐예요? 놀라거나 감사하거나 기쁘거나 그런 거 없어. 이상하네. 그런데 그렇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에 전혀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에 나타난, 십자가의 구원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아무런 생기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영적 에너지가 없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이런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어떻게?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이제 모세와 예수가 등장합니다. 과거의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쩌니 공부했잖아, 여러분.
와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케 하려고 했다. 자,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뭐한 거다? 불완전한 것이다. 이 율법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예? 불완전한 것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완전케 되어야 된다. 완전케 되어야 한다. 네, 완전케 돼.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 율법이 뭐가 된다? 네? 뭐가 된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된다. 이 사랑은 어디에 나타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내가 죽어야 죽을 죽음을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사랑. 그 죽어주실 때 회개를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뭐라 그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는 사랑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또는 아가페. 자,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많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느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모든 이 불완전한 율법이 다 들어갔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큰 산, 작은 산들이 많지만 산이 뭔 줄 알려면 설악산에 오면 산에 대하여 끝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율법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은 끝났다라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요? 끝이니라 그랬다. 이 말을 제가 몰라가지고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안 들어갔지.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특히 뭐를 강조해요? 토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이 날짜가 중요하대 교회야. 그거는 뭐 개신교에서도 뭐 주의 성수 이랬었고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날짜가 달라서 그렇지 정신상태는 비슷해. 조건적 정신상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그걸 벗어나서 이 개신교회 쪽으로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율법을 겉으로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정신 상태는 뭐예요? 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야, 이거 큰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고 점점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 그 분위기를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안식일 교회가 발전하겠구나. 왜? 점점 교인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 애매모호하게 성령이 없이 그렇게 그 구원은 조건 없이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게 기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지 않고 어떻게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을 제가 깜빡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토요일에 예배 봐야지. 율법을 확실히 지켜야지. 완전케 한다는 말을 오해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교회 들어가서 그런 세상에 35년을 참 그렇게 생각하면 좀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저걸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뭐예요? 않는데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지키기 전에. 그러니 율법 지키라는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을 몰랐다? 뭐를 모른 거예요? 이상구가 뭘 몰랐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까지만 알고 뭘 몰라요? 다 이루리라가 몰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거야. 예수님이 그렇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한 거야. 완전케 한 거야. 그렇죠? 네. 와,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힘이 더 나는 거야.
아시겠죠? 이야. 저는 안식일 교회 댕길 때 참 행복했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 토요일이 안식일 맞거든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런 정직한 교회. 에 내가 들어올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예.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식일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은 잘 몰랐다 이게. 그 예수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라고. 이 지키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깨달은 걸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하여튼 자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케 하셨다. 그리고 그 완전케 하셨다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끝내줬다는 말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율법은 뭐예요? 돌로 치라야. 돌로 치면 어떻게 돼? 죽어. 율법을 범하면 죽음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돌로 치라는 율법을 철저히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다. 자, 여기는 무슨 적이요?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이면, 사랑이 무조건적이면, 돌로 치더라, 아, 저 뭐예요? 그 죄를 범했더라도, 어떻게? 구원해야 되잖아. 그렇죠? 무조건 없으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 예수님은 뭐예요? 무조건. 자, 예수.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하는 일을 쭉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게 조건이 없어.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자 옛날에 유대인들은 중풍, 문둥병 이런 건 다 누가 저주하고 벌준 결과라고. 하나님이 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한 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가까이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멀리 멀찌감치 만난 거야. 아
저기 예수가 오신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거리가 뭐 있으니까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가 다 낫다는 말입니다. 응? 문둥병에 걸려도 제사장한테 가서 이 병은 문둥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을 때도 어떻게? 제사장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둥병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문둥병자들은 격리야, 항상. 일반인들부터 격리되어야 돼요. 절대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했어요?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면 이런 얘기들이 안 보여. 성령이 탁 오면요. 성령, 어? 회개 안 했잖아. 여러분.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자, 요거 끝나고 하죠. 맞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라. 아홉 명은 우와 대박! 그리고 다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서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며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나나 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뭐예요?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사마리아인 죄 회개했어요? 없어요. 그 죄란 건 뭘까? 이 사마리아인 생각은요. 그 나머지 아홉 명의 문둥병자는 다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은 나는 예수님이 안 놔줄 거야. 왜? 나는 뭐니까? 사마리아인이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옛날에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 아시리아라는 민족이 쳐들어가지고 유대인 피를 다 섞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쪽에 볼 때는 이방인들 아시리아 야만인들의 피가 섞인 유대니까 아니다 이거야.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앞으로 안 받아준다.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요. 조건적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배운 거야. 그래서 아마 저 예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 문둥병을 낳는다면 유대인들만 낳게 해주겠지. 나는 아니겠지. 근데 자기가 나왔다.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그 깨달음이 회개예요.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합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낳았네.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아, 아무런 조건이 없어지네. 이때 박수 한번 치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하나님은 뭐 문둥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뭐,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일상적인 뭐예요? 고정관념을 팍 깨트리는 게 성경이에요.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러냐? 정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이 여자는 가늠 중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이 요한복음 8장 얘기를 자세히 하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라는 그런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정말 하나님 사랑에는 뭐가 없구나? 조건이란 게 없구나. 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런 제주도 불교인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 다음 술 먹고 막, 그런 것이 다, 그건 과거야. 오늘, 참 놀라운.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잠시 본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민에게. 교인들에게가 아니야.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생명을 준다는 게 구원을 준다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냐. 아니하니라. 가라. 가서 다시는 뭐요? 죄를 범지 마라.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요? 무효한 거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 그러네 이런 게 안 와요? 예, 이게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야. 네.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시가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라 뭐 하는 순간이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돌로 치라는 이런 조건적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는 완전케 하신 순간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아까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선언하기 전에. 구원이 선언되고 나면 회개합니다. 저는요, 이 사마리아인 문득병자는 뭐라고 회개할까?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했었습니다. 이게 회개야.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뭐가 죄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게 나오기를 좀, 네. 이야, 이게 뭐요? 골 때리네. 성령은 골 때리십니다. 이야, 내 생각하고, 뭐요? 완전히 다르네. 그래서 저는 골 때리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냐? 내가 나를 봐도 뭐예요? 골 때리게 변했어, 생각. 이게 웃겨.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내가 행복해요, 안 해요? 내 유전자가 막 켜져, 안 켜져? 무조건적 사랑이 그 생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 네. 이거를 깨달으면 내 유전자 생기가 팍 온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쁘고 힘이 난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 끝나고 점심 식사 먹고 나면 뭐예요? 예? 예. 돌을 메고. 돌이 뭔지 아세요? 돌이 예수님의 별명이 돌입니다. 힘이 넘치죠? 그러면서 내 몸에 있던, 예,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무좀, 뭐, 루마티스성 관절염, 예, 십이지장 궤양, 예, 축농증, 15가지나 되는 병이 싹 없어질 거예요. 내가 의사기 때문에, 내가 배운 현대의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15가지 병 중에 한 병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의사로서 너무 잘 알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을 딱 깨닫고 그 성령, 그 골 때리는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가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거를 너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전해. 네. 이것이다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난데없이 오늘 사마리아에 좀 들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셨더라. 꼭 갈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꼭 갈 일이.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좀 약해. 강조가 안 돼 있어. 확실하게. 여기 보면 예수가 must need 뭐 굉장히 강해요. 꼭 뭐예요? 가야 될 필요가 있었더라. 이만 need 이것부터가 벌써 캬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사마리아로 그냥 가셨을까?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직접 만나본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꽃뱀입니다, 꽃뱀. 남자들 꼬셔가지고 퉁쳐먹고 버리는. 폐기 처분하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뭐요? 죽일 년이지. 예? 죽일 년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을, 예. 피를 뽑아먹고, 그리고 폐기 처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명도 그러고 있는 중이야. 여섯 번째 남자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를 상종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저런 년, 그러니까 완전 왕따 시켜가지고 이 여자가 그 더운 지역에서 이제 아침에 시원할 때 물을 길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아침 시원할 때 모든 여자들이 물을 길을 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네, 완전히 눈총을 주고 쪽팔려서 절대로 못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낮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물 길으러 대낮에 나온다는 그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제일 못된 년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제일 못된 년만 골라서 구원하러 왔다고.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복음이란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복음,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하나하나 얘기가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 이런 사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구원 받자 말자, 어떻게 할게? 물동이 물 길으러 나와가지고, 물 길을 생각을 뭐요? 안 하고, 물동이는 그냥 팽개치고, 어떻게 했다고? 마을로 들어가서, 외쳤어.
옛날에는 사람들 많은데 절대로 가기 싫던 이 여자가 휘가닥 변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여자 자기 같은 여자를 그 더러운 년을 어떻게 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전하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놀랍다 이거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왜?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 조상들이 그 아시리아에 정복당해 있을 때 다 거기다 아부하고 막 그래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 율법에 따르면 그 이방인들하고 그 결혼할게 피가 다 섞여가지고 혼혈아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이제 아시리아 정복당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이고 그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했다. 그러니 막 유대인들이 유대라는 나라가 또 따로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대. 그 유대라는 유대 국민들 다 같은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 그게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니까 저것들은 다 피가 섞이고 그 개 같은 놈들이야. 이 말을 나누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골 때리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예수,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유대인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돼가지고 조금 다르게 돼버린 거야. 그 유대인 피를 순수하게 가진 사람들 생김하고 달라져. 그 여자는 놀래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 달라고, 이거 골 때린, 이거 놀라운 일이다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물 달라고 말을 먼저 걸은 이유는 나는 사마리아인이건 어떤 인이건 그런 조건이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너 꽃뱀이지 이 년아. 너 구원받고 싶거든. 그 낱낱이 그 죄를 다 회개해 나한테. 그러면 내가 구원하지. 여러분, 여자는 그거를 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그 여자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잘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거 있게 없게? 없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사실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른 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기회에도
여러분이 원하면 한번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나에게 구하였것이요. 그가 내가 생수를 너한테 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미 목적부터가 뭐 주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 생수를 주러 왔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 주러 왔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도착하기 전부터 오늘은 내가 그 사마리아로 가서 그 여자에게 이 생명수를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내가 줄 것이야. 회개한 후에요? 회개하기 전에? 회개라는 건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회개해야 될 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뭐예요? 몰랐습니다가 회개야. 왜?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그것이 죄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조건적인 생각이 옳은 생각인 줄 알고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옳잖아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같은 아주 나쁜 년은 하나님의 뭐가 돼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돼서 살고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돼야 감동적이죠. 이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의 선물고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줄 선물로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율법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주러 왔다.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그래서 구원을 주러 왔다는 얘기. 회개하기도 전에.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구인 줄을 잘 뭐예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밝히면서.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예수라는 것은 모르고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당신은 내가 보기에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상당히 가까이 간 거야. 그렇죠? 아, 나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선지자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있다. 선지자니까 당신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깨름칙하게 생각했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물어보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없다. 너희들 같이 더럽혀진 인간들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올 자격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이제 왕따를 완전히 당해버렸죠.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은 그 자기 지역의 산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산이 두 개서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짓고 뭐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그리심산이 진짜다. 이렇게 또 가르친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뭐라고? 이 자식들이. 본래 예루살렘이 진짜야. 이래서 이제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 그리심산도 정통성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이삭,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살고 거기서 우물도 받고 사실 이 우물도 야곱의 우물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도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한테 이래 가지고 갈라지는 게 뭡니까? 교파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교파를 잘라놓고 이제 예루살렘이 맞아. 그리심산이 맞아. 이런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느 교단에 속해서 예배를 봐야 되냐. 그래서 안식일 교회 제가 있을 때는 안식일 교단에 들어와서 어떻게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일요일은 가짜야? 이렇게 생각했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때린 거야, 때린 거야? 골 때린 거야. 와, 이 깨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야 돼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지. 그래야 되겠죠? 왜? 예루살렘이 진짜 정통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뭐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죽은 거요.
유대인들이 열 받아 안 받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이 자식이 이게 무슨 자식이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을 하면. 여러분. 이것은 용기 있는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란 것은 무슨 장소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는 말을 안식일 교인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 시간과 그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것은 일요일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토요일도 아니다라고 탁!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 때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장소나 시간, 예배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진짜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이거는 성령입니다. 영과 진리,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정으로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이제 본래 영어 성경을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뭐예요? 지금이다. 바로 지금, 너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큰 건물 멋있는 예배당, 교회당 가서 해도, 그 안에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뿐이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니캉내캉 마주 앉아있는 곳이 뭐예요? 우물가요.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참 함께하는 것이 참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해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헐어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뒤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면 내가 다시 살 텐데 그 나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진짜 막 웅장하고 멋있어요. 도저히 이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 골 때리는 거야. 네가 무슨 성전이야, 이 자식아. 예수님,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무덤에서 일어서면 그것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기 가보면 하늘에는 뭐가 없더라?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왜 없어?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인데, 무슨 영은 시간과 공간에
구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어떤 곳에 있든지 그거는 참 예배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 말을 알아들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그분께 경배드려야지. 무슨 성전이, 성전에 꼭 들어가야, 진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강남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온대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 거리에 막 교인들이 줄을 섰대요. 왜 줄을 섰게? 빨리 들어가야 본당에 들어가고, 늦으면 본당이 채워지면, 옆에 본당 아닌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당에 들어가야 그게, 그래서 줄을 섰다고. 그 참,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뭐예요? 진리로 경배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렇지. 그 구원자를 만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뭐니라? 메시아인이라.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여자가 물동이를 던지고, 여기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나중에 얼마든지, 그렇죠. 우선 급한 게 뭐예요? 구원을 받고, 와, 나 같은 이런 인간에, 더러운 인간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구원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도 회개해야 구원해 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우린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용서하지. 이제 이게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용서가 먼저 나옵니다. 회개 전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와 4살짜리 딸. 엄마가 너무 사랑해. 이 딸도 엄마를 너무 사랑. 어느 날 피크닉을 갔어. 강가에 자리를 깔고 그 나무 밑에. 그리고 엄마가 바빠. 그런데 이제 애는 강가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 오늘 물살이 좀 센 것 같으니까 절대로 강 속으로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애가 강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 이쁜 고기가 쫙 있어. 그래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바빠 지금. 그래서 고기를 잡고 싶어가지고 딱 하는 순간 쫄딱 미끄러졌어. 또 내려가. 엄마! 엄마가 뛰어왔어. 네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 말을 안 들었구나. 회개해. 건져주지.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한 사이다. 엄마는 무조건 하고 먼저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회개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아시겠죠? 얼마나 멋져. 그래서 엄마가 뛰어들고 그 아기를 구해가지고 드디어 그 뛰어들어오다가 엄마가 이 나무 가지에 걸켜서 이게 피가 났어. 그 피로 엄마의 그 피로 아기는 구원을 받았어. 그때 아기는 뭐라 그럴까요? 엄마 말 안 듣고 물 속에 들어가고 잠 못했어. 구원 후에라야 그런 회개가 뭐예요? 진심으로 나온다니까. 진심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면 그건 회개 아니야. 구원 받기 위하여 내가 이 회개를 해야 구원을 해 주시겠지. 그거는 벌써 그 목적부터 틀렸다. 이 말.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슨적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네. 이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날도, 사마리아에 온 이날도, 이런 장녀 같은 녀는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그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완성시켰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성경에 쫙 깔렸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들어가면 기뻐야 안 기뻐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자유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율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완성된 율법을, 그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구원이다. 이야,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불자님도 이미 다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고. 오늘 대박이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도 이상구 박사와 함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획득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까지 안 받고 있었어. 주놓은 거를. 주놓은 거를.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돈 낼 테니까. 이런 조건적인 불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가짜들이라 이 말이야. 진짜는 대자 대비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같이 가게 돼요? 있다고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암이 과연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야. 이제는 영생을 뭐요? 얻었다.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금 그렇죠? 얘를 내 아들로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었구나. 상구야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일을 하시는 즉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점심시간이 급하니까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자, 회개해야만 구원을 주신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얼마나 그게 당연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 주어진, 이미 주어진 십자가에서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 편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